예. 곤충 아카데미에서 드디어 택배가 왔습니다. 연휴가 꼈는지, 연휴가 꼈기 때문이긴 하지만, 배송이 좀 너무 오래 걸렸네요. 저도 한번 택배 해치기를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아, 대부분이에 톱밥과 젤리. 이거, 아, 사은품으로 넓적사슴벌레를 보내준다 그랬거든요. 예, 잘온것 같습니다. 아, 이 푸딩 통. 나중에 뭐 유충을 사육하거나 성충을 분양 보낼 때 쓰기 위해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곤충 아카데미의 사슴벌레 톱밥입니다. 사슴 믹스투 사슴벌레를 위해 제작된 제조된 뭐 예, 톱밥 같습니다. 저는 뭐 강사슴벌레 그리고 뭐 넓적사슴벌레 이런 녀석들을 취급하기 때문에 균사보다는 이런 톱밥을 선호합니다. 노리묵인 것 같고요. 노리묵이 아니라 뭐죠? 예, 아 노리묵과 먹이 구멍 먹이구 여기에 산란먹입니다. 크기를 보면 산란먹이네요. 상태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제 녀석들을 이용해서 세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채집한 장사슴벌레 혹은 뭐죠? 생각보다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예, 평창에서 자연 채집했고요. 너무 멋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저는 갸사슴벌레가 사슴벌레 중에 가장 매력적인 사슴벌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이 턱이 휘어지는 정도도 너무 멋있고, 네, 이 안에 네치들도, 그리고, 머리 방패 모양, 이런 여러 가지로 너무 멋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공룡 중에 티라노사우루스를 연상케 하는 것 같아요. 아주 매력적인 녀석입니다. 녀석의 집을 좀 꾸며줘 보도록 할게요. 예. 집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